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여덟 가지 기적을 저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기적 사건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시각장애인 혹은 육체적인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낙낙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발달을 했다고 할지라도. 네, 여러분, 예전에는 그 왜곡된 시각이 더 심했었고 그런 분들이 지내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분은 직업이 뭐였냐면 거린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니 살아온 시간들 수많은 가슴앓이를 가슴에 담고 살아왔을 것이고 그 가슴은 사람의 가슴이 아니라 다 타버린 수처럼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인생도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어떻게 이 소경을 만나 주셨는지 그 과정을 함께 나눔으로 오늘 저희들이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능력의 예수님은 상황에 대한 다른 생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가슴 아픈 가슴앓이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대하여 그를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십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 고난의 문제를 붙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시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붙들어 주시면 그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가고 놀라운 지혜자로 변하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능력의 예수님께서는 해결 방법을 바꾸어 주십니다. 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 방법이 다 똑같으신가요? 아니면 조금씩 다 다른가요?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어떤 방법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기관이나 부서는 무엇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핵심은 주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할 때 감동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할 때 은혜의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주님께 집중하시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혹은 기도할 때 혹은 찬양할 때 혹은 봉사할 때 혹은 남을 용서할 때 혹은 고난 가운데 인내할 때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이 꼭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나는 너의 눈을 뜨게 해서 너에게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능력의 예수님은 소경의 믿음과 순종을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우리에게 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에게 그것은 장애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어렵냐 하면 내 뜻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꼭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 사람은 순종하였습니다. 그 말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보게 되었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을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뜻과는 지금까지 가져온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회로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들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풀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때로 그래서 그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여겨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 믿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